연습 하니까 지금 게임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이거예요. God use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People were talking to each other. What is this sound? It's the sound of thunder. It's the sound the lightning. God's people came to Mount Sinai. The Israelites were afraid when they heard the thunder, but Moses was with them. God helped Moses lead the people of Mount Sinai걸어 숨겨진 게 있다. 그리고 God told Moses to come up to the mountain. Moses wanted to hear what God was going to say. Moses asked his brothers, Aaron, to take care of his people. Will he is on God mountain? God's mountain. 다 읽었어요? 여기 God's mountain이 끝이죠. 네. 여기 있다. 봐봐요. God talked to Moses at Mountain Sinai. God gave Moses 10 commandments. God's people have to obey the commandment. 다 읽었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Ten commandments. God is the only true God. Never make idols and worship them. Never miss the Lord's names. Rest on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네. 이쪽도 여섯. 'Do not murder.' 일곱. Husbands and wife mus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tell lies.
never wanted what belongs to other person. 하기 진짜 어렵네, 이렇게. God promised to protect the Israelites. If they obey God's rules, we have to obey the rules. Because God's word never changed. 네, 다음 페이지. 네, 이제는 제가 알려줄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네, 무슨 이야기냐면, 갑자기, people,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근소근 거렸어. 무슨 소리지? 부부붐! 이거는 번개 소리야. 이거는 창동 소리야.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거는 뭐 진짜 번개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한테. 산으로 올라가라고. 시나이.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근데, 아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론이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갔어요. 무슨 힘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산 시나이에서. 그랬더니 하느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십계명은 이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 하느님은 오직 하느님이 진짜의 신이다. 진짜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상이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네 번째, 맨날 맨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다섯 번째, 엄마랑 아빠의 말씀이 잘 순종하라. 여섯 번째, 뭔지 모르겠다. 그냥 십계명이 있는 거 그냥 말해야지.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일곱 번째, 남편이랑 아내는 싸우지 말고 잘 공경하게 잘 살아야 된다. 네,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한테 순종해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된 약속이에요. 꼭 이걸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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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자체. 네. 오늘 액티비티 하겠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해요. 이쪽에 얼굴이 있었다니. 이건 파란색. 여기 띠가 있었고, 이쪽에 글씨가 있었다니. 여기 얼굴이 이상.
오렌 텐트나? 안 되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쉽게면이 그려볼 거예요. 쉽게면. 쉽게면 3개. 오늘도 2개잖아요. 근데 좀 많이 그릴 거예요. 쉽게면을. 쉽게만 그린 중. 짜잔! 다 주일 거예요. 네, 오늘은 하여튼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나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빠이! 또 까줘요. 꼭꼭 눌러주세요.